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특수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특수교사 수는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시도별 특수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규 특수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3%에 그쳤으며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도 전국 평균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전, 울산 등 7곳은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강원, 세종과 전북 등이며 강원과 세종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부산과 경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했지만 특수교사를 정규교사로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특수교육 대상은 7만 1,114명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도 그만큼 증가해야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정규 특수교사는 1만 1,170명만 배치돼 있어 6,608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으며 오는 6일 오전에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됐지만 장애인 차량 표지 관리는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을 받은 사람 136만 명 중 11.5%에 해당하는 15.7만 명은 15만 7천여 명은 2개 이상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5장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은 74명, 6장 이상의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도 10명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 지난주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7명에 달했습니다.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도 전주보다 7.3배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616명으로 이 중 307명은 지난주에 발생했으며 그 전주에 비해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온열 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발생 장소의 84%는 실외였습니다. 2018년부터 평균 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도와줍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이끌어주기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연주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과 실력 있는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했는데요. 현장에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시각장애 학생 음악 캠프 필하모니의 연습실입니다. 첼로, 피아노, 해금 등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지만 연습이 진행될수록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돼 합주실을 가득 채웁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주관하는 필하모니는 음대 진학 등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0일 오디션을 통해 클래식, 실용음악, 전통음악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12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첼리스트가 꿈인 김민주 학생은 필하모니를 통해 다양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합주도 해보고 이런저런 다양한 구성의 새로운 구성의 앙상블 팀이랑 같이 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특히 필하모니는 실력 있는 대학 교수진이 멘토로 나서 1:1 개인 지도를 실시하며 멘토스쿨, 공연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3일 학생들에게 음악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 동덕여대 김광민 교수는 장애는 음악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꿈을 응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쪽에서 음악 하는 것들을 보면 싱싱한 게 많아요. 싱싱하고 싱그럽고 막 풀냄새 나는 것처럼 아주 또 굉장히 또 자연적이고 자연적인 면을 또 많이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 깨끗하고 맑고 그런 음악적 방향이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건 매우 매우 훌륭하다고 보고 절대 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캠프의 마지막 날인 8월 7일에는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필하모니 음악회가 현대힐스테이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이달부터 우편 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달라진 도로명 주소와 더불어 도입된 제도로 이 우편 번호도 바뀌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원역 근처 호텔의 건물 번호판. 새 도로명 주소 밑에 5자리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달부터 달라진 우편 번호입니다. 앞 두 자리는 시도번호로 경기도는 10번에서 20번이 부여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원은 16번입니다. 뒤에 세 자리는 시군구 번호로 앞으로 숫자를 보고 어떤 지역인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이 5자리의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지난 8월 1일부터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잘 변하지 않는 도로와 하천 등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한 겁니다. 새롭게 시행된 우편번호로 집배원들이 특히 편리해집니다. 저희가 배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왔다 갔다 배달하던 부분이 편하게 이제 배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고 시간이 단축화되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우편 시한도 잘 지킬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새 우편번호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6자리의 우편번호란에 앞부터 5자리를 채우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새 우편번호를 확인하려면 우체국 사이트와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불의 노래, 빛의 바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제12회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폐막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한 불빛 축제는 거리 공연의 다양화와 불꽃 연출 강화, 지역의 전통 문화를 축제의 콘텐츠로 발굴하며 기존의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직접 참여해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항만의 차별화된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 데일리 뮤직 불꽃쇼, 길거리 공연 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는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개회식,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 퍼포먼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이 펼쳐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58명이 지원한 가운데 29명이 합격했으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오는 10월 3주간의 교육을 거쳐 정부 21개 부처에 배치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달 29일까지 장애인 서비스 운영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장애인 서비스 성공 사례, 장애인 독서 지능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자료 제공 사례 등입니다. 서울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도봉이라는 주제로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공모하며 오는 31일까지 도봉구 거주 주민이나 도봉구 소재의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7회 봉화 은어축제가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봉화 은어축제는 지난 4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우수축제로 한 단계 승격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도잡이 체험 행사를 늘려 관광객들의 즐길 거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금년 1월 통과한 이후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입법 과정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제법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출세와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행복과 품격을 중시하는 사회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와 명예, 출세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 누구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메마른 지식 교육의 영향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더 심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등의 수치가 여전히 높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본래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관심이 많았고 또 그 인프라도 꽤 괜찮았습니다. 원래부터 훌륭한 정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지식중심 교육의 폐해를 교정하고 보다 도덕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길을 얼마나 잘 가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행복과 보다 품격 있는 사회로의 이동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모이기만 하면 도덕적 실천을 서로 건면하고 모범이 되는 분들의 언행을 기리며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선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가정이나 취미 모임과 같이 정으로 뭉친 집단에서부터 도덕을 배우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집에 아무도 없어서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종종 있으시죠? 이럴 땐 곳곳에 설치된 여성 안심 택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낯선 이의 방문이 부담스러운 혼자 사는 여성이나 낮에 택배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집 근처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이용해 본다면 안심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더운 날씨에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때입니다. 한동안 폭염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덥다고 찌푸린 표정만 지을 순 없겠죠.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크게 웃으면 웃음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함께해 보시죠.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